Hi, I'm Lil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자들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인 이 생리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생리대 종류는 리브라라는 회사에서 나온 잠잘 때 쓰는 굿나잇 패드, 그리고 평소에 쓸 수 있는 레귤러 패드, 그리고 포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라이너와 마지막으로 키어플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논 어플리케이터 템폰입니다. 사실 제가 얘 때문에 이 리뷰를 시작할 마음을 먹었는데요.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굿나잇 패드로서 10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은 4불입니다. 지금 환율로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약 3,000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라이너 18개가 들어있는 제품은 2.99불, 그냥 3불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은 2,280원, 그러니까 약 2,300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얘는 제가 조금 써서 포장이 뜯어져 있는데 총 12개가 들어있는 레귤러 패드고 가격은 4불, 똑같아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그리고 이 친구가 제일 비싸네요. 원래 이 케어프리 템포는 이 박스가 두 개가 한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총 이거 하나에 8개의 템폰이 들어있고 두 박스, 그래서 총 18개의 템폰이 3.5불, 환율로 계산해보면 총 템폰 16개 3,400원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 제 기억에 한국에서 생리대들이 대부분 5,000원이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템폰은 조금 더 비쌌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얘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제가 리브라를 쓰면서 좋았던 게 한국에서 쓰던 생리대는 이렇게 뜯으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생리대를 갈 때 돌돌돌 말아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만 테이프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였는데 얘네들은 보면 여기 옆에까지 약간 접착력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포장을 뜯는다고 하면 이 패드는 좀 다르네. 나이트 패드는 여기 안에 넣어서 이렇게 감싸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물론 누가 읽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뒷부분에 짧은 재밌는 사실들이 나와있어요. 예를 들면 오케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이다, 이런 거나 아니면 남자는 여자보다 더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잘 듣는다,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리브라 굿나잇 패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던 가장 큰 굿나잇 패드는 보면 이쪽 엉덩이 부분 좀 조금 더 넓고 그 다음에 이 날개도 좀 더 면적이 두꺼웠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윙은 좀 더 짧고 그리고 엉덩이 부분부터 앞부분까지 폭이 동일한 것 같아요. 총 10개에 3,000원이니까 하나에 300원 꼴 하니까 그래도 한국에 있는 생리대 가격에 비하면 좀 싼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이즈에서 나온 라이너 제품입니다. 제가 포이즈라는 회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 포이즈에서 라이너를 만들게 된 게 LBL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LBL이 뭐의 약자냐면 Light Letter Leakage인데요. 한국말로 하자면 요실금입니다. 포이즈에서 알려주기를 호주 여성의 3분의 1 정도가 요실금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걸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실금과 또는 이 생리 중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 번도 안 써서 포장을 뜯어야 되는데 이 한 포장에 18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뜯게 되네요. 다른 라이너랑 마찬가지로 날개 없고 표면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게 뭐 몸에 해로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이즈 라이너의 흡수 정도를 나타내는 총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라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레귤러, 그리고 엑스트라 롱인데요. 이 제품은 가장 흡수력이 낮은 단계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 제품은 제가 여기에 레귤러 패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중형 생리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샀었는데 이 레귤러라는 게 크기를 나타낸다기보다는
흡수력을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흡수 레벨이 레귤러냐 아니면 굿나잇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날개가 있는 제품이고요.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할 이 굿나잇 패드에서 말하려고 했던 이 리브라 생리대의 장점인데 보시면 이 생리대 다 펼쳤을 때 포장에 이 모서리 가장자리 부분에도 이렇게 접착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다 쓴 생리대를 돌돌 말아서 감쌀 때 이렇게 돌돌 감싸고 나면 여기 옆이 이렇게 붙는? 깔끔하게 붙는? 그래서 버렸을 때도 되게 깔끔하게 버려지고 또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냄새도 덜 나고 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리브라의 특징으로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우리나라의 중형 생리대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냥 흡수력이 일반적이다 이 정도? 보시면 Design for Smaller Bodies 그래서 작은 몸에 맞게끔 작게 디자인된 생리대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만 하기에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얘 템폰과 같이 이용했을 때는 작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실 얘 때문에 이 생리대 리뷰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아직 한국에서도 템폰을 써보지 않은 여성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제 주변만 해도 아직 템폰 무서워서 못 써봤어 라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저도 사실 템폰을 쓰기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한 2년? 2년 정도 됐나? 템폰이 편한 점은 생리대를 사용했을 때는 월경을 할 때 피가 생리대에 묻어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나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생리대를 타고 퍼지는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몸에 약간 묻는 찝찝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템폰을 쓰면 딱 구멍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앞뒤로 번지는 일이 없어서 훨씬 좀 찝찝하지 않고 깨끗한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셀 염려를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템폰을 쓰고 나서는 너무 편해서 한번 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템폰 그리고 뭐 라이너 아니면 템폰 소형 생리대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리고 맞다 템폰을 쓰면 아무래도 두꺼운 생리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옷태가 조금 더 살 수 있죠. 물론 되게 한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옷태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라면 특히나 템폰을 이용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템폰을 두 종류를 봤었는데 두 개 다 어플리케이터가 있었어요. 사실 그걸 어플리케이터라고 부르는 것도 얘를 보고 아 그걸 어플리케이터라고 불렀구나 라고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템폰을 떠올려 보시면 약간 주사기? 피스톤처럼 생긴 이 정도? 한 손가락보다 살짝 긴? 검지손가락보다 살짝 긴 이 정도의 길이에 안에 손 뭉치가 들어있고 그걸 이렇게 주사기 잡듯이 잡고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식의 템폰을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템폰을 사려고 카운트다운을 갔는데 어플리케이터가 있는 템폰을 찾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 있는 게 훨씬 비싸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템폰이라고 진열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어플리케이터가 어디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작지?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케아프리에서 나온 템폰인데요. 되게 포장이 일단 작죠? 손바닥 정도 하니까 지금 두 개는 사용한 상태고 원래는 한 박스에 8개가 들어있습니다. 되게 작죠? 제 엄지손가락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구글을 검색을 해보다가 설명서가 있었지 하고 설명서를 봤는데 설명서를 읽지 않고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윗부분에 화살표가 있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위에 있는 화살표 방향과 반대 방향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쪽을 이렇게 잡고 아래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비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점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선을 따라서 얘가 포장이 뜯어지거든요. 비틀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딱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점선을 따라서 포장이 벗겨졌고 얘를 부드럽게 잡아서 아래 포장을 벗겨주고 이 포장을 벗겨주면
이렇게 컴팩트한 품품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실까지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실을 먼저 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손뭉치가 겉부분은 아주 얇은 비닐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손뭉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겠죠? 실 부분에 가까운 끝쪽을 잡고, 원래 우리 어플리케이터가 있는 템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넣었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잡고 직접 손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터가 있는 템폰과 넣는 방식은 비슷하고요. 다만 어플리케이터가 없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넣는다, 이거 외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느낌도 좋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은, 어플리케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물론 손은 항상 청결히 하고 핸들을 갈아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훨씬 더 손이 근처에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손을 청결히 하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점. 그래서 화장실 가면 손을 한번 씻고 핸폰을 교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묻는 거 조금 묻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청결히 손을 해야 한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되게 이렇게 갖고 다니기에도 포장이 너무 간편하고, 이거 하나에 8개가 들어있다니 진짜 포장이 간편하죠? 쓰레기도 되게 적게 나오는 점, 이 비닐 정도. 어플리케이터가 있는 템폰의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이 하나, 템폰 하나마다 플라스틱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환경에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직 템폰을 안 써보신 분들, 그리고 또는 여기 뉴질랜드나 또 호주에 오셔서 노노 어플리케이터 템폰을 처음 보시고 당황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저도 당황했기 때문에 이런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용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갑자기 리뷰 방송이 되었는데,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